어휘가 통통통 호호사당. 친구들 안녕. 오늘은 책 속에 있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책 속에서 꼴대 만들기와 풀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 준비 됐나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요, 먼저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이 검은 선대로 가위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는 모양이니까 재밌게 한번 잘라봅시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자, 천천히 선생님과 검은 선에 맞춰서 잘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줘볼까요? 자, 너무 잘했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검은 선까지 오리게 되면은요, 짜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데에서는요, 이렇게 점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접어요. 그렇죠, 접는 거예요. 점선 부분을 잘 접어보세요. 자, 이렇게 꼴대가 다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하죠? 고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종이가 고무를 변신할 거예요. 여기도 점선에 맞춰서 잘라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한번 잘라주세요. 고만 잘라주세요. 오, 너무 잘했어요. 짠.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공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그렇죠. 종이를요, 조금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풀칠하는 부분에다가 풀을 한번 칠해서 이어볼게요. 공을 어떻게 슛해볼까? 이렇게 슛해볼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슛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슛!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도 같이 할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도 같이.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떨리는데요? 하나, 둘, 셋. 오, 우리 둘 다 실패. 다시. 자, 하나, 둘, 셋. 아, 비슷하게 실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우와! 들어갔어요. 선생님 노골이었는데. 선생님도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요. 골인을 해볼게요. 자, 조금 이따 선생님하고 더 해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재밌게 우와! 꼬리 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